내년도 전라북도의 국가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처음으로 9조 원을 돌파했는데 올해 대비 2.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전라북도와 정치권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서도 굵직한 신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등 나름 선방했던 자평을 내놨지만 예산 증가율과 미반영 사업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은 모두 1,317건으로 확보한 예산은 9조 1,595억 원입니다. 올해 8조 9,368억 원보다 2,227억 원이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9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치권은 전북 지역 또는 연구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초월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다수 쟁점 예산을 확보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예결위에서 전북을 책임지는 예산소위위원으로 활동하며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전북 중점사업을 추진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러한 협치의 성과물을 우리 도민들께 이렇게 선물로서 드릴 수 있음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역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나름 선방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총사업비 규모가 큰 신규 사업의 시작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 예산은 427건에 4,618억 원이지만 해당 사업들의 향후 총사업비는 6조 원이 넘는다는 설명입니다. 총사업비 1조 554억 원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와 4,915억 원에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올해 예타를 통과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등 3대 대형 사업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내년도 전북 지역의 국가 예산 증가율은 2.5%로 정부 예산 증가율 5.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일부 사업의 경우 반영 예산이 축소되거나 일부 사업은 예산 자체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전라북도는 예산이 과소 반영된 사업은 추경에, 미반영된 사업은 내년도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